가지고 제가 1학기부터 폼을 들였었거든요. 근데 1학기 때는 목이 아프셔가지고 강의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학기에 선생님 목이 언제쯤 돌아올까 그러고 있는데 카톡 단톡에서 보니까 뭔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1984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많이 까칠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한 돌봄과 치유로서의 교육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교육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요. 2018년 여름에 이제 명예 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명예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그 학생들의 학생생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후배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교사의 교사로 좀 이름을 알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색적인 그런 수업 방식으로 이제 KBS나 EBS 학교 프로그램에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서로서는 교육을 바꾸는 힘 감성 교육, 또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 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아마 오늘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륨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SRT 타고 와서 아산에서 갈아타고 보니까 제가 열차 탄 게 8시 5분이에요. 근데 지금 도착해서 강의 시작하니까 6시간 정도 걸렸네요. 예,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갈 텐데 제가 실은 아까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지금 생활지도 선생님 부장님들이 얼마나 큰 교통을 겪고 있는지 제가 잘 알죠. 2012년도에 생활지도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 부장님들 제가 이렇게 강당에서 강의를 한 다음에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게 그 오픈 채팅방이라는 그것이 1500명까지 예, 되는데 지금 거기에 1491명이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 자꾸 나가야 돼. 근데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교실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님 말씀대로 제가 8월에 명퇴를 하고 전국으로 강의를 다닌다 보니까 제가 제 주제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뭐 튼튼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 주제를 모르고 어디서 부르든 간다 이랬던 거예요. 앞으로 1년간은 내가 퇴임 기념으로 해서 간다고 별의별 때. 근데 제주도보다 더 먼 데가 있더라고요. 완도 여중. 거기 갔다가 엄청 이렇게 먼 데도 있구나. 6시간인가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칼이 났어요. 목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접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학사님이 저를 딱 보신 거야. 제가 생활지도 부장님들 자리에는 거절을 못해. 예, 거기는 제가 가야 돼. 그래서 불원천리, 진짜 천리죠? 천리하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저는 94년대 처음으로 생활지도부에 있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여중에 가서 근데 여중애들 때릴 때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이 아이들과 지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지도부만 또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저는 중학교를 절반 고등학교를 절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3년 내내 생지부장 하다가 다운 우울증 걸려가지고 공무상 병가 6개월 받았어요. 네, 그런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차마 뿌리치질 못한 거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리고 집사람은 또 초등이에요. 초등에도 또 만만치 않다. 네,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차분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오면서 사실 이 창원에 제가 마산 일이 이렇게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남는 장사를 좀 해야 돼요. 뭐가 남는 장사? 여기 오신 부장님들,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 강의 파워포인트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강사로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또 와? 뭐 장어나 먹으러 오면 몰라도 바다 장어 맛있대. 네. 친구 지난번에 마산에 사는 친구 와서 장어나 이렇게는 해야지 강의하라면 다시 안 옵니다. 여기 돌봄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를 혹시 아시나요? 그 두 번째 파워포인트인가? 거기 이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성찰과 성장의 생활교육.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 가져가셔서 본인 학교에서 강의하시면 안 돼요. 강사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 인사 나누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세요. 서로 품하시고. 옆에 학교를 서로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요 강의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뒤에 녹화 중이거든요. 녹화한 거 올려놓고 제가 장학사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대본 외워. 뭐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딨어.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의 강의를 가주신다. 부탁드립니다. 쏠쏠해요. 보기에 나서시면 꽤 괜찮, 재미있습니다. 퇴임하고서 제가 오히려 경제적인 독립을 했어요. 그전에 맨날 한 달 몇십만 원 받아서 용돈 썼는데 지금은 독립했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퇴임하고서도 보장이 된다. 이 콘텐츠가 성찰과 성경. 근데 제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결국 생활지도 사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제가 학부모 강의도 하고 미센터에 가서 지금 제가 자해학생 학부모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 5시간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들이 그럼 처음에 이렇게 오실 때는 다 세상에 그것처럼 어려운 교육이 없죠. 내가 왜 자식 잘못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얼굴이 좀 표정이 가관이지.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어머니, 생활 기록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어른들이 얻을 이익이 있지. 뭐가 이익이 있어? 우리 질문을 던져. 그 어머니도 그런 생각 못 해봤지. 원래 우리가 자랄 때 삶의 어느 순간에 실수해가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실수해서 성장한다면 어머님들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애가 뭐 할 수 있도록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이번에 비약적으로 커야지. 생활력부터 기록되는 게 뭐가 중요해? 정치를 걱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끝나서 갈 때는 오늘 차로 오셨지? 그러면 그 모든 표정을 지으십니다. 네,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찰과 성장의 생활들.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 기법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같이 읽어. Read aloud. 솔직히 얘기하면 잔이 깹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이 파워포인트를 내려받으셔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 조남을 추가하시면 돼. 나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름 써. 네. 그래야 내가 보람이 있지. 제가 다 멘토한 감사드립니다. 책은 저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백문백답이 있는데 이거보다 그냥 카페
저 카페 있죠? 예, 여기 가시면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다 올려놨으니까. 생활지도 단톡방은 정말 처량한 단톡방이에요. 24시간입니다. 어느 선생님 새벽 3시에 그 질문을 오면 그럼 다른 단톡방이면 좋게 잠도 안 주무십니까? 이래요. 생활지도 단톡방은 그런 댓글 하나도 없어요. 1시간 뒤에 정성스럽게 댓글 올라와. 네,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에서 만나자. 요거죠. 네이버.com KET이시면 요거는 선생님 직접 부장님들께서 학교 가셔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주소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한이 생기면 검색해서 쓰실 수 있게. 여기 010 네, 질문이다.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장님께서 다른 학교에 가셔서 강의하실 때 이 도표 하나로 2시간 강의 다 할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나선 행동입니다. 이 떴다 방장땡.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떴다 방장땡. 네, 이게 어려움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한 거. 아니, 잠자거나 수업 학교에 안 나오는 게 왜 수업방해보다 더 심각할까요? 제가 퇴임하면서 쓴 수필 생활지도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맞추시면 드릴게요. 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땡땡이 치거나 혹은 잠을 자는 애들과 달리 이거 하지 않는다. 누가 봤어 지금? 네. 맞추셨어요. 뭐라 한다? 자살한다. 네. 왜 자살을 하네요? 학교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들 늦게라도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해나 자살을 하는 애들 안 나오는 애들 가끔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4교시에 등교하는 애들은 어떻게 봐야 돼? 먹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충분하다. 그렇게 자꾸 이제 오냐? 이러지 말자. 걔가 그 시간에 나올 때 제 책에도 그 쓰여있지만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6교시에 나와서 미센터에 가 미클래스가 있다가 종례 딱 경치로 가서 종례만 딱 하고 집에 가. 그 출석 인정 되나요 안 되나요? 출석 인정 해야 돼. 나오는 게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6, 7교시에 나오면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바꾸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왜 제가 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폭력의 전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교육자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지도 부장님들의 역할은 뭐냐? 담임선생님들 교육이에요. 역할을 바꿔서 생각하시죠. 제가 왜 이걸 강사를 하셔야 되는가. 생활지도 부장님들은 부장님의 역량의 50% 이상을 직원 교육에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들이, 교과담임선생님들이 카바를 못하면,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 그게 그 화학의 전부 들썩들썩들썩 해서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표님한테 끼어들기. 관종이라 그러죠? 이 끼어드는 애들, 여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받아. 저 새끼가 내 수업 시간에만 치러놓고.
제가 이제 둘러봤어요. 왜 어떤 시간에 제가 이제 뛰었더니 둘러봤어요. 아,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애가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에게 그래요. 위로 받으세요. 내가 간택 뛰어. 대응도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자꾸 미워지면 척 낚여요. 가볍게.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얘가 관심. 귀엽게 연습하시겠습니다.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얘가 관심. 이게 사진 찍으실 때 얼짱각도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생각해요. 너 내 관심 받고 싶지? 얘가 관심. 이런 표정이 확 피거든요. 유연하게 대응하셔라. 저는 떠드는 아이들, 그 선생님들께서 수업이 붕괴되는 게 이런 애들, ADHD예요. 그 초등에서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노래 12곡 보내드렸죠? 종이로 한 장, 제가 다 작사한 거예요. 네, 저 할 일도 없죠? 영어 교사가? 거기에 제가 ADHD 송도 만들어놓고, 초등 선생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거. 이거 애들 한테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면 가르쳐 주시고, 그 녹음한 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전국에 보급돼야 돼요. 전국민 가요. 네. 떠드는 애들을 아주 손쉽게 다루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 방에 가장 떠드는 애를 저는 일부러 컴퓨터 앞에 앉혀요. 이거 직방입니다. 작년에 3월에 교감 선생님, 3월 첫날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선생님 면담 좀 내려가세요. 선생님 이번 2학년에 작년 3학년 아무게 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걔는 더 안 해? 어떻게 더 해요? 담임한테 그때는 거야. 첫날 에이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중학교 1학년 자리가. 그들이 교감 선생님 자기 당신한테 와가지고, 여선생님, 담임 바꿔주세요. 이렇게 죽일 자리가. 담임, 교감 선생님이 당황하고 온 거 그랬지. 그랬더니, 이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아, 얼마나 미운지 선생님들이 3월 한 달에 벌점을 80점을 쐈어. 기반적으로 난산. 근데, 기관적으로 난상하면 걔가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죠. 얘가 뭐가 상처받았는데, 다 우울이에요, 알고 보니 다. 뭐가 또 이렇게 돼? 어른들이 얘를 왜 괴물로 만들었나? 영어 시간에 딱 들었더니, 아, 아직은 달라. 아, 정신없어, 뭐. 그래서, 너, 선생님 컴퓨터 조작하는 걸 도와준대? 근데 얘네들이 딴짓 하다가 지네들이 필요한 건 잘 들어. 네! 바로 와서. 그때부터 이제 끝났어, 얘.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내가 모범생을 할게. 그건 아주 손쉬운 방법. 또 얘네들이 진짜로 우울하고,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어 있어. 그래서 마우스에 손을 얹으면 빈걸 정말 좋은 말. 애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갖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거든. 지랄을 하는 게 다 자존감 때문이거든. 따지는 거 이게 벌써 폭력의 전조인데 이거 우울해서 애들 시험 점수 1점 때문에 막 따지고 이러는 거죠. 눈 똑바로 두드린 거? 본인이 우울해서 왜 나한테만 우울이 오냐? 이런 취지예요. 근데 드라이커스가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이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드라이커스가 언제 이 얘기를 했냐? 1930년대에 했어요. 1900, 100년 전에. 뭐다 이런
낯설이들 목소리보다 거기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애들이 센 척하고 지금은 애들이 일진을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만 옛날에 일진 놀이 할 때 없어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에헤? 이러지 지는 선배한테는 폴더인 사상 그 왜 그래? 학교나 학급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만의 관심 끌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것도 어디에서 비롯된다? 관심 끌기에 실패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또 실패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애들이? 드디어 공격을 합니다. 최신 경향이에요. 아까 그 녀석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게 싫어. 얘네들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게 짜증이 나는 애들이 생겨. 그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자살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 더 도망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1930년대에 이런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도 선물로 드릴게요. 이것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왜냐? 우리는 저런 걸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것이 허용되었다? 여기서 예, 박수 주세요. 예. 2010년까지도 공공연하게 체벌이 이것만하게 강력한 훈육수단이 없죠. 애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 끝나잖아. 근데 체벌이 불과 10년 전까지도 허용되던 사회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애들을 다루는 기술을 정말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일 이후로 우리가 사실은 멘붕이 온 거죠. 제가 저는 공부를 살짝 94년도부터 이런 연구를 좀 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에 있다가 여중으로 발령받은 바람에 때릴 데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꼭 때릴 수가 없으니까 연구할 수 밖에 그런 노하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규씨 저 정도 되면 이런 애들은 부장님은 학교마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다루시냐? 저는 이 애들 밥을 먹여요. 밥. 근데 꼭 백반을 먹여요. 왜냐면 얘네들은 제대로 갖춰진 밥상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정식이 아니라 백반집. 그래서 제가 사교시에 나올 때 다 이유가 있구나 격려해줘. 얘 밥을 몇 번 사줬을까요? 얘 세 번이네. 많이 안 사줘도 돼. 제가 요게 이제 제가 지난 35년간 결론입니다. 자, 나선인들 보다 이 더 다 방장땡 시간관계상 이거는 뭐 얼마든지 선생님 얘기를 추가로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지부장 하실 때는 다 그만한 경력이 있으신 거죠. 되돌아볼 때 애들이 저렇게 낯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는 저 새끼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죠?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이 있었어요? 있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런 애들은 없죠? 결국 알고 보면 그 행동의 마음 바탕에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죠. 그래서 드라이퍼스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과?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시옷 이응 지읒이에요. 그렇죠? 시옷 시옷감이
과 지읒지읒감이 모를 이응이응감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다? 뭘 높여줘야 돼?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담임선생님의 최대 사명, 이 시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인가요? 1, 2위. 2위 같다, 1위 같다. 이거. 자, 그 교과 담임선생님은 뭘 해야 된다? 잘난 척할 기회를 줘야 돼, 어떻게 돼? 수업은 중에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게. 진짜 자살률 3위만 됐으면 좋겠어. OECD 가입국 중.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여기 지금 교재 있으시죠? 예, 요걸 가져가셔서 요 주소로 가시면 요 대응 매뉴얼을 제가 어떨 땐 어떻게, 어떨 땐 어떻게 그걸 책받침 양면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요걸 내려받으셔서 이렇게 색지에다가 출력해가지고 학교 코팅지로 코팅해서 선생님들 책상 뭐 뽑아 놓으시죠. 그걸로 한번 교사, 그러면 어쨌든 부장님들이 덜 피곤해야 돼. 부장님들은 심층 상담을 해야 돼. 그 꾸러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위험군 아이들을 딱 안고 걔네들 딱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지 일상적인 애들은 담임이 다 알아서 해. 여기 뭐 수업 시간에 휘파람 부는 놈 이런 거 자세히 안내가 되고 요것도 색지에다 출력하셔서 코팅해서 선생님들 나눠주고 노래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이거 기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말고사 끝나면 CGV 있다 그 CGV 하다가 애들이 집에 가서 눈이 다 침침해가지고 그냥 이거 노래를 1번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좋다는 평생합니다. 무엇이 아픈 것도? 오 역시 생활지도 부장님들 예. 마음이 아픈 것 뼈병도 병이다. 무슨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뼈병을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배 아프다고 그러지 선생님 저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용기 있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사연이 정말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어제 싸웠어. 아빠가 술 잔치고 들어와서 세간살이 다 때려 부셨어. 이런 일들을 담임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도 모르고 학교폭력 애들이 무단지각 조퇴가 평생 가는 걸 알까요? 제가 인천에 부흥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설득했어요. 자, 무단지각 조퇴는 언제 삭제된다? 1번 졸업할 때, 2번 졸업 1년 후, 졸업 2년 후 지워지지 않는다. 손을 들었어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에 손 든 애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장님들께서 알려주시기 이거 무단지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카페에 가서 지각 괴담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각 괴담. 요거는 신규 선생님, 이 교사 일기 책은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카톡했던 거를 정리하는 책이에요. 근데 신규 선생님이 쩔쩔매는 거 교실에 동안 사건이 잘 일어나요. 자, 도난 사건을 막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정답을 맞추시면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가지고.